유성 히비. 이게 우리 별마로 천문대야. 맞아. 여기 영월이라는 거. 별 관측하려고 밤 10시를 예약을 해가지고. 여기 왜 이렇게 추워? 여기 한 800m 되거든. 긴팔 꼭 챙겨야 된다는 거? 야, 야간 죽여준다. 영월 시내가 전부 다 보이는데 너무 반짝반짝. 지상에도 별이 들어찼어. 별마로 천문대가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이래. 관측하고 왔네. 천문대에 수공이 지붕이 열리는 거야. 아. 그동안으로 그 트랜스포머. 구름 때문에 별자리는 잘 안 보이고, 그래도 다행히 목성이랑 호성도 봤어. 그치. 아, 이거 다 튼튼할 거야. 요즘 대세가 차박이잖아. 우리 원래 텐트에서 썼던 거. 여기 따뜻하니까 이쯤으로 빨겠습니다. 우리 첫 번째 촬영 날 일단은 준비 없이 그냥 막 와가지고 잠만 자는 거에 의의를 드는 거예요. 맞아. 그래도 나름 쉽지 않겠다.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 국내산 정상은 차박과 야경 일몰일출로 유명한 핫플레이스예요. 여기 어디게? 설치 미술이 멋있는 젊은 달 와이파크. 진입로에 붉은색 금속 파이프로 붉은 대나무를 연상케 하는 젊은 달 와이파크. 젊은 세대에게 SNS에 올리기 좋은 인색 사진 스팟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색적인 복합 미술 공간이에요. 진짜 대박이야. 오, 여기 우도방이야? 여기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? Take it back to when nobody. 소나무 장작을 엮어 만든 대형 돔은 우주를, 돔 꼭대기의 구멍은 달을, 장작 더미 속 새어나오는 빛은 별을 연상케 해요. 우와,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? 우와, 우와, 이게 또 있어? 완전 다 이어져. 아, 이거 봐. 목재로 예쁘게 딱 따서. 정말 최고 아니야? 뭐야? 진짜 극찬이다 여기는. 와, 창의적인 앞인데? 뭐야? 와, 이거 타이어. 타이어를 펼쳐놨어. 달감의 아기야. Don't need ask for them show love, show love. 이딱 스케일이 크니까 뭔가 웅장하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드넓네. 여기 한 바퀴 돌면은 다이어트야. 엄청 주저하네. 젊은 달 와이파크는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건물 속에 담고자 했다는 작가의 의도를 느끼기에 축분했어요.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나.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자, 여기는 꼽으세요. 강추. 우리 고시부리야. 맞아. 엔지니어랑 때 고시 일가가 여기 숨었다 그래서 고시부리래. 5억 년이나 됐대. 맞아. 여기 헬멧도 있다. 짜잔. 여기 왕복 50분 간다는데 그래서 화장실 간 사람은 미리 화장실 갔다 가야 된대. 여기 너무 추워. 그치. 내키 하면은 순간 다. 또 여기 허리를 숙여야지 갈 수 있어. 너무 좋지. 뭐지? 차고 있네. 헬멧에 이 스프리치 난 만큼 사람들이 머리 부딪혔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빨리 됐구나. 역시 우리나라는 안전주의. 스타맨 쓰다가 없다. 여기 막 물도 흐르고 그래. 도시동물 안에 계곡이 4개 있고 호수 3개 있대. 여기 봐봐. 용의 머리. 와, 아버지가 진짜 깊다. 여기가 3,388m래. 근데 일반에 개방된 거는 630m 정도 거리밖에 안 된대요. 근데 왕복으로 1시간. 여기 예쁜데 있어. 그치. 석주 있어, 석주. 어디? 너무 예쁘지? 여기 기둥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. 여기 엄청 좁아, 근데. 지나갈 수 있어? 거기 붙어야 되나? 이렇게. 와, 이쁘다. 와, 이쁘다, 여기. 들어와 봐. 시부 괜찮다. 여기 새우도 살고, 계곡에,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박쥐도 산대. 얘는 무럭무럭 자라서 천장에 닿겠는데? 그치.
신기하다. 진짜 5학년 내 신기다 정말.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발견했을까. 여기가 동점이래.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한 2000여 미터의 더 깊은 동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. 와, 여기는 다 석주야. 조무석과 석수님이 만났어. 얘들아 가볼까요? 완전 미로다 미로. 여기 진짜 괜찮다. 완전 강추인데? 아이고 드디어 도착. 우리 5학년 된 시간 여행이. 우리 풍력 봤어. 두 번째 오네. 배 타고 들어가는데. 맞아. 아주 짧긴 한데 이게 재미야. 맞아. 아이고 간다. 한 1분밖에 안 여기 청약포인데 단종의 유배지래 여기가. 맞아. 와, 이게 벌써 600년 된 나무라는데? 와. 침실인데 진짜 좋다. 맞은편에는 단종이 살던 한옥. 봐, 여기서부터 소나무가 이렇게 누워있어. 이게 없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. 여기 완전 힐링 유배지인데? 근데 혼자 있으면 쓸쓸했겠다, 단종이. 선돌은 큰 절벽을 큰 칼로 조등강 내어놓은 듯한 형상의 기암으로 그 높이가 무려 70m나 된대요. 안녕! 여기 어디야? 여기 한반도 지형이야. 맞아. 우리 두 번째 왔잖아. 맞아.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. 맞아. 우리 생지거리네. 정말 우리나라 제도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맞아. 어떻게 지형이 이렇게 생겼지? 이색적이면서도 동양적이었던 우리의 두 번째 영어 여행. 끝!